27페이지 한번 해봐라. 이게 양이 많아. 속도가 좀 빠져나가야 되는데. 저번에는 한 번씩 읽었지? 예. 네. 어제 한 거 한 번 다 읽어보고 가자. 내가 어디까지, 27페이지까지 읽는다. 자, 입자임. 자경문, 야운비구술 해가지고. 주인공아 청하은 알아 기니득도 공문이연을 여하장용고치중고 여자무시래로 치우금생이 배가 갑진하고 타라구치하여 항조중악하여 입삼도지 고륜하며 불수제선나야 이 짐사생지여패로다 신수육적고로 혹타악치하이면 적극신극고하고 신배일성고로 혹생인도하이면 즉불전불후로다 금력행득인신이나 정시부루말세로다 오통제라 시수가여아 수연이나 연응 반성하야 하래 출가하며 수지응기하고 착대법보가야리 출진지 경로하고 항무루지 묘법하면 여룡득수요 사호고산이라 기수묘지리는 불가승언이니라 인유고금이언정법무하이하이며 인유지언정도무성세하나니 수제 불신아 불순 불교하이면 즉하이기며 종치 말세나 봉행 불교하이면 즉하상일이요. 자경문. 어제 한 내용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은 주인공아 청하라 청아은하라 주인공이여 이 나의 말을 들으라. 자기 혼자 스스로 독백하는 자기에게 하는 말이라. 판토마임처럼. 기니 득도 공문이연을 여하장용고치중고 그 몇 사람이나 공문 가운데서 도를 얻었건만은 너는 어찌하여 오래오래 그 고치 가운데서 윤회하고 있는가. 여자 무시 이래로 지우금생이 배가 갑진하고 타라고 치하여 너는 저 무시 이래로부터 오늘 금생에 이르도록까지 전부 깨달음을 등지고 홍진 세상에 거기에 야합을 하여 타라고 치하고 그 어리석음에 떨어져서 항조 중악하며 항상 무악을 지으면서 이 입삼도지 고론하며 사막도의 고통 가운데 헤매고 들어가 있으며 불수재선하여 모든 선을 닦지 않아서 이침사생지 어패로다 저 사생의 어패 가운데 빠져 있구나. 신수육적고로 혹타악지하면은 이 내 이 자신이 그 육적을 따라다니는 까닭에 혹타악지하면은 혹은 악취에 떨어져서 즉 극신극과하고 그 지극히 신고를 받으면서 신배 일성고로 마음은 일성을 부처님 법을 등짐으로서 혹생 인도하면 즉 불전 불으로다. 혹 인간 세상에 태어나기는 했으나 부처님 태어나기 이전이거나 아니면 부처님 가신 그 다음이로다.
금력 행덕인시나 지금 또 다행히 사람 몸을 얻기는 얻었으나 정시 부르말씀이 지금 부처인 가신지 오래된 말세가 되었으니 오호 통제라 이 누구의 허물이던가 아 통탄스럽다 이 누구의 허물이던가 했던 그래서 스스로 어제는 그 분심을 일으키게 그래서 그 분심을 타고 발심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그런 내용이라 그러면 오늘은 수연이나 수연이나 하는 것은 비록 그러하련 했으니까 그럴련 그러나 어떤 때는 연을 그러나 그렇다 그렇지만 하고 여러 가지로 새길 수 있어요 이게 연 연하면 천연 자연 뭐 여기다가 이제 여연 일년 막 이 늘 그렇다 그러하나 그렇지만 이제 그럴 때 이 세 개는 이 매김씨야 이게 그러니까 수연이다 하면은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은 이런 뜻이라 야 정말로 안타깝다 내가 그동안에 이 사생 고른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그러다가 지금 다행히 사람 몸을 받았지만은 부처님 가신 지가 오래되고 지금은 바로 불법이 다 오래된 그런 이 말세에 태어났으니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냐 해놓고는 수연이라 비록 그렇게는 하지만은 하면서 이제 다시 정기를 만드는 거야 스스로 자기 마음속으로 연응 반성하여 너는 능이 반성해서 응? 돌이켜 살펴보는 반성하는 것은 이것은 이 성하는 것은 어떤 때는 이것을 자기 스스로를 살펴보는 것 늘 자기를 반조하는 것하고 반성하는 것 똑같은 뜻이라 반성해서 내가 능이 내가 누구야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을 너는 능히 반성해서 할에 출가하고 할에 출가하면은 할 하는 거 쪼갠단 말이거든 끊어버린다는 뜻이라 장작을 펼 때 도끼로 이렇게 때리면 그걸 쪼개거든 그걸 나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할 해친다 할 때 여기다 이것은 칼도라 칼이란 뜻이거든 칼도를 이리 줄여서 이걸 칼이라서 칼로가 이걸 딱 쪼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디스카운트 해준다 할인 해준다 그러잖아 그지 그 20% 할인 해준다 30% 할인 해준다 그 쪼개가지고 다 받지는 않고 쪼개갖고 그 중에 20% 그걸 쪼개주고 80%만 받겠다, 70% 받겠다 하면 할인 매장 막 글을 써놨잖아. 그러니까 글을 할 때 할이라. 그러니까 할에 하는 것은 내 사랑을 끊어. 이 사랑이란 것은 내를 낳아주신 부모, 형제와 같이 그 했던 동기들, 형제들과 그리고 그 하는 이웃들과 그리고 친구들, 일가 친척들을 그 전부 다 내가 그걸 다 버리고 그리고 출가해서 그래서 내가 그 집을 뛰쳐나왔어 집을 나왔어 출가하여 수지 응기하고 수지하는 것은 받아 가진다 이 말이에요 받을 숫자 가질 숫자 수지 독송하자 그지 이 받을 숫자 가질 숫자 받아 가진다 무엇을 응 응기라는 것은 부처님 이 바로 때를 그릇을 응기라 그래 응량기라 그래 응량 여기 우리 난전에 보면은 뭐라 써놨어 여기는 응진전 써놨지 응진당이라 써놨는데 응진하는 것은 아라한을 응진이라 그래 진리에 응한다
모든 것이 진리대로 살아간다. 그런 뜻에서 응진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충분히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런 사람이 가지는 그 그릇을 응기라 그래. 응기. 수지 응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오강계를 그 공양할 때 열애 응양기 아금득 부전 그렇게 하거든. 처음에 우리가 바로 공양 펼 때 열애 응양기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이 바로 때를 아금득 부전 내가 이 지금 이거 펼치게 된다. 원공일체중 계령득포만 그러니까 내가 이 공양을 받을 때 일체 중생과 다 같이 다 배가 불러지다 하는 것은 무슨 배가 불러? 진리의 배가 충만해지다. 누구든지 이 열의 응양기를 펼 때 우리가 그릇을 펼 때는 부처님 바로를 펼 때는 내가 단순히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법기라 저거는 법의 그릇이거든. 진리의 그릇이단 말이야. 그 진리의 양식으로 모두가 자 그 목마른 진리를 모두 다 그 거기에서 그 배 불러지다 하는 것을 진리가 충만하여지다 그런 뜻이라. 그래서 수지 응기 하는 것은 응기를 받아 가진다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바로 때를 받아 가지고 그리고 착대 법보가야 착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야 너 그냥 입지 말고 새로 양보 한벌 멋있게 뽑았으니까 어떻게 하라 그래. 야 오늘 뭐 할까? 착복식 하자 그러자 그지? 착복 하는 게 착은 붙인단 말이거든. 착이 하는 것은 옷을 입는 걸 착이 착이라 그래. 착이 지발 옷을 입고 바로 때를 가지는 착이 지발을 하는데 착대 법복이라 법복을 입는데 법복은 소위 말해 유니폼이거든. 그러니까 대법복이라 그냥 일반 법복이 아니라 큰 진리의 그 옷을 내가 부처님 당신으로부터 전해왔던 그 가사를 지금 내가 받아 입게 되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법을 전할 때는 부처님 입으셨던 그 가사와 부처님이 가지셨던 그 중생들에게 법을 전해줄 때는 그 여래께서 늘 수용하시던 받아 드시던 그 바로 때라 바로 때와 그 바로 때를 가지고 이 응양기하고 응기와 그 옷을 그 가사를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육조 단계에도 보면 바로 때하고 가사 이 쟁탈전이 막 벌어지잖아 서로 그러라고 재밌잖아 그 스토리가 그지? 나중에 그렇게까지 막 변해버려. 행자생활 끝나고 나중에 그 가자당산 받아 있고 그러나서 전부 다 바루가 새로 딱 그 전부 내가 새 바루때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아주 부처님께서도 옷을 입으시고 바루때를 가지고 그래서 늘 걸식하러 나간다. 금강경에 보면 제일 첫 구절도 그렇게 되어 있지. 이게 수지 응기하고 착대 법보 하는 것이 부처님만 옷을 받아 입고 바루를 가진 게 아니라 우리도 가사장삼을 입고 다시 내가 이 바루를 들게 되었으니 그걸 받아 입고는 리 출진지 경로. 출진지 경로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세속 먼지를 벗어나는 그 지름길, 경로하는 것은 오솔길 같은 걸 경로라 그래. 작은 좁은 길을 보통 경로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저 세속에 살다가 조용한 산골길을 들어선단 말이야. 그걸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면 될 거라. 홍진 세상을 벗어나서 저 참 맹친 그 수행 도량이 있는 그 산 속에 그 진리의 전당으로 내가 나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될 것이라. 출진지경로 하는 것은 이 홍진세상을 벗어나는 그 오솔길을 내가 밟고 가게 되었으니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그렇게 밟으면서 항무루지 몇 법 하면 무루 하는 것은
샌다 이거 새어 나간다 이거든. 바가지가 깨지면 물이 빠져나가버리잖아. 새어 나가버려. 그릇도 깨져도 그 빠져나가버리는데 무루하는 건 새어 나가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유루법 하면은 이 한계가 있어 이것은. 근데 무루하면은 이것은 새어 나가지 않으니까 어찌 되겠어. 늘 항상 언제나 그대로 있는 그거란 말이야. 생겼다가 태어났다가 늙고 병들어 죽고 하는 이것은 전부 다 이 세상의 법은 생겼다가 이루어졌다가 그것이 오래 있다 점점 변해서 사라져 가거든. 생주 이멸 하는 거라. 성주 개공하는 법이 다 이게 유루법이지만은 불생불멸 하는 그 자리는 바로 무루라 그래. 무루법.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나한들이 계시는 그걸 무루전이라고도 한 데가 있어. 가끔 보면 응진전, 무루전 그리도 써 이걸. 이 무루의 세상은 바로 열반의 세상이고 정각의 바른 깨달음의 세상이고 표현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로 말하면은 유루하면은 우리가 고향주 할 때 이거 할 때 쌀을 요새도 요리 가끔씩 하나 졌나? 조리로 하지. 요리 쭉 하면 조리로 하면 어쩌노? 물은 싹 빠지고 흐르잖아. 물방울 새가 흘러, 물 흘러버려. 그거는 조리는 유르고 바가지로 떠면 어찌 되노? 안 흐르지. 바가지는 무르라 생각하면 된다. 그래 그 이 무르의 새지 않는 그릇이 바로 아까 말했던 응기라. 그리 보면 될 거야. 출진지 경로 항 무루지 몇 번, 새지 않는 미묘한 법, 묘한, 미묘한 법을 배운다. 학. 미묘한 법을 배우면 배우게 되었으니, 항 무루지 몇 법하니, 여룡 득수여. 그것은 마치 용이 물을 얻은 것 같고, 사호고산이라 호랑이가 이 고할 및 고 밑에 이거 잘 쓰지 않는 글자인데 고하는 기댄다 의지한다. 호랑이가 산에 가야 자기 세상이잖아. 물고기는 아 고기는 물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내가 참 이 말세에 태어났지만 내가 스스로 반성을 해가지고 아, 이 세상은 이것은 오래 머물 곳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죄를 쌓고 부를 좀 쌓고 명예를 좀 나중에 얻고 그렇게 한들 나중에 결국 다 사라지고 말 것인데 그래서 어찌 나는 발심해서 부처님 그 가르침 따라서 진리를 깨닫도록 해야 되겠다. 참말로 내 참모습을 찾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출진지 경로하고 모든 세상의 그 애욕을 다 떨쳐버리고 출가해서 이 내가 가사당삼 입고 바로 때를 가지고 이 세상 먼지를 벗어나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새지 않는 그런 미묘한 법을 배우게 되었으니 그렇게 수확하게 되었으니까 이것은 마치 용이 물을 얻은 듯하고 호랑이가 산을 기대 산 속에 들어간 것과 같아. 참 기가 막히다. 기 수묘지리는 불가스머니라. 그래서 그 수묘한 것은 수하는 것은 빼어나다, 특수하다. 그런 뜻이거든. 다를 숫자 한 것, 남다른 이런 뜻이라. 수승하다 할 때. 그 수승하고 미묘한 그 이치는 불가승언이로다. 그 말이라 글로서 다 할 수 없다. 불가승은 말로서 이길 수가 없다. 불가승 하는 것은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인데 말로서는 다 할 수가 없다 그 말을 불가승은 이로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인유 고금이 언정. 사람들은 고금이 있어. 사람들은 옛사람 지금 사람 다음에 태어날 사람 그 시간이 이렇게 나눠져. 그렇지만 법무하이 법은 하이 멀고 가까운 게 없다.
법이라는 것은 그 진리라는 것은 멀고 가까운 것이 없으며 인류 우주 연정 사람들은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지만은 도무성세하니 그 도라는 것은 왕성한 것도 세악해지는 것도 없으니 그 늘 항시 불변이다 이거예요. 무루법이기 때문에 이 무루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 유루는 가득 채웠다가 나중에 그게 싹 빠져나가 버리면은 세잔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무루법은 성세가 없어. 그리고 멀고 가까운 것이 없어. 법무하이하며 도무성세하며 하는 그것이 다 이 무루법에 대한 찬탄이야. 그렇게 하니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법을 배우게 되니까 이 얼마나 참 수승한 일이냐. 수재 불신아, 비록 수재 불신아 불순불교하면은 즉하익이며 종치 말세라도 봉행불교하면은 즉하상이리요. 내가 비록 부처님 그때 계실 때 있다 하더라도 불순불교 조다리처럼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을 배반하거나 부처님의 거석을 쫓지 않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 그렇게 하면 그거 무슨 이익이냐 이거요. 종치 말세라도 봉양불교 하면은 비록 내가 비록 말세를 만나 태어났지만은 봉양불교하는 부처님 법을 봉양하고 받들어 행한다면은 수행한다면은 즉 하상이로 거기에 무슨 손해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태어나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이 말세에 태어난 것이 참 한탄스럽다 그리 생각할 게 아니라 부처님 당시에 태어났더라도 부처님을 반대하고 비난했던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이익이며 내가 지록 말세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처님 법을 지금이라도 받들어 수행한다면은 거기에 무슨 상, 무슨 손해가 있겠냐, 다침이 있겠느냐 하는 것, 상, 상처 하잖아요. 이게 무슨 손상이 있겠느냐, 무슨 손해가 있겠느냐. 지금이라도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어서 수행한다면은 오히려 더, 그때보다 더 문명이 발달한 세상이기 때문에 부처님 법이 정말로 합당하다는 것이 정말로 가르침 이 세상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수승하고 지금뿐만 아니라 먼 미래가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합리적이고 그러한 이 가르침은 부처님 법이니까 더 갈수록 다 증명이 될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앞으로 미래 세상이 더 다양해지고 속도도 엄청 빨라질 거라. 변화 속도도 지금은 컴퓨터 우리 핸드폰 구해놔도 또 금세 몇 달 된 또 새로운 그게 나오고 막 그러잖아 버전이. 컴퓨터도 그러고 그리고 또 앞으로 갈수록 또 우주과학 같은 것도 또 발달되고 그럴 거라. 그럴수록 요새 보면은 아 부처님 당시에 그랬던 삼천대천 세계다 미진수 세계다사는 그런 그때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정말로 어떻게 그때 그 이 우주과학에 대한 그거라든지 사람의 심리상태라든지 심령과학 같은 것들이 발달할수록 또 앞으로 더 이 부처님 법이 옛날 조사 스님들이 그 어떤 지혜의 해안으로 살피신 그것이 더 정말 갈수록 더 증명이 되어지고 그럴 것이야. 그러니까 아까 항무루지 묘법 해놨잖아. 학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거든. 배울 학자. 전부 다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을 절에서는 학이라고 그래. 학문 한단 말이야. 문. 논어에도 보면 학이 시습지. 배우는 것이라. 배우는 것이 제일 배울 학자 제일 먼저 나와.
배우는데 뭘 배우냐? 문. 묻는 걸 배워야 돼. 그러니까 그걸 학문을 하려면 궁금증이 많아야 돼. 이 물음이 없이 그냥 해준 대로 그대로만 받아가지고 다운받기만 해서는 안 돼. 이 뭐가 에러가 떴다. 이 뭐가 잘못된 거 내가 이해가 안 된다. 뭐가 막힌다. 그럴 때 왜 그렇게 되는지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그것이 자세가 아주 중요한 거야.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지 그것을 계속 파고들고 파고드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야. 화두 공부도 마찬가지거든. 의문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의심이 없으면 안 돼.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야. 정말 부처님 그 말씀이 맞아? 근데 지금 내가 실제 해보니까 이거 서로가 상충이 돼가지고 안 된다. 그럼 뭔가 하나가 잘못된 거 아니야. 끝없이 자기가 추구해 나가는 거야. 그 자세가 중요하다. 학 무르지 묘법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묘법을, 미묘한 법을. 아이, 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전에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로 그걸 했거든. 그렇게 하니까 그걸 그 줄기세포 이제 그런 학문이 많이 발달하면 나중에 뭐 스피너 계획 이런 것도 복제도 해보고 사람도 인간도 이 세포 하나 떼다가 나중에 그걸 해갖고 복제하는 그런 현상이 나올 거 아니야. 이거는 안 된다. 이건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치가 있으니까, 그런 원리가 있으니까 그것이 가능한 거 아니요. 그거는 신의 영역이라 해서 건들면 안 된다고 막 그래갖고 반대를 한 사람들도 많았거든. 어디 가다 뭐 공부를 하다가 안 되면은 풀어지지 않으면 자기의 그 지식이나 자기가 배워왔던 그 학식, 그건 학문이 아니고 학식.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더 나아가려면 문이 있어야, 거기에 궁금증이 있고 그걸 물어 나가야 되는 거라. 그래, 학문이 더 중요해, 학문이. 학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배워가지고 이미 기존에 있는 그것을 내가 지식을 전부 다 갖고 있는 것은 학식이라, 배워서 알고 있는 거라. 그렇지만 거기서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은 이걸 물어야 이게 나아갈 수 있을 것 아니야. 그래, 학자들 가운데 가다가 안 되면, 아, 도저히 이것은 내 것으로서는 풀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신의 영역이다. 참, 그렇게 해보려면 그런 과학자들이나 학자들이 그런 걸 보면은 그 어떤 절망이랄까요? 절망하는 것은 망, 왜 그랬을까? 어찌 될까? 이렇게 바라보는 그게 없어. 앞으로 찾아보는 그게 없으면 이 학문한 자세가 아니야. 나는 아직 모르지만 누군가가 이것을 밝혀냈으면 좋겠다. 내 한계가 왔다. 아, 신의 영역을 하더라도 그걸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한 제사로 가야 학자지. 학문한 사람이 안 되면은 무조건 따르고 믿고 쫓는 것은 종교적으로 변해버리잖아. 그러면 그 영역을 건들면 안 된다고. 그래 했을 때는 참 바보 같은 짓 아니야? 이거는 실제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어. 암스트롱이라는 분이 옛날에 1969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50년 넘어 됐네. 그때 달에 그 뭐야 아폴로 우주선을 타고 달에 도착했어. 야, 달에 가보니까 달세계 가보면 참 그때 당시에 50년 전에 그렇게 했다 생각을 해봐라. 여기서 그 쏴가지고 한 일주일 한 열흘 걸려가지고 그까지 달에 착륙을 했다. 아니, 달에 착륙을 해서 가서 그 생각을 해봐라. 거기는 완전히 우리 지구하고는 환경이 틀릴 거 아니야. 그건 나무 한 그루도 없어.
그 여기하고 그 공기층이 다 다를 것 아니오. 그러다 보니까 그 거기에 있는 대기권 안에서 그 대기권 안에서 느끼는 중력이나 이런 것도 다를 것 아니야. 그리고 거기서 빛이 통과하면서 그 하는 굴절이 되면서 비치는 그 광도도 다 틀릴 것 아니야. 그러니까 흐미한 듯이 그렇게 보일 거란 말이야. 우리처럼 아주 총천년 칼라로 풀하게 그렇게 보이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흐미한 듯이 약간 몽환적인 그런 분위기가 될 것 아니야. 뿌연 안개 끼듯이. 그래, 거기서 걸음을 걸으려다 보니까 약간 중력이 훨씬 약하니까, 한 걸음 뛰면서 슬쩍 별 저항이 약하니까, 5m나 10m 갈 수, 우리는 결국 60cm, 70cm 갈 수 있는데, 붕 뜨듯이 걸으면서, 이 약간 그 온기로 갈 때도 보면 이것이 거의 뜬 상태로 갈 수도 있고, 막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니오. 그 어떤 생물의 자취가 거기 없는 그런 땅을 이 걸어서. 그래서 그런 가운데 뭐가 좀 도저히 자기로서는 그때 당시로서는 최고로 훈련된 과학자들, 과학자들란 말이야. 지식도 풍부하고 그러겠지만은 또 그 어떤 다른 세계에 무중력 상태나 이런 데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엄청 쌓았던 우리 그 지구에서 가장 세련된 훈련된 사람이 그거 갔었단 말이야. 가서 그 보니까 너무 참 세상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이었을 것 아니야. 그래 거기서 다시 어찌해가지고 다시 그 역으로 지구를 향해 발사해가지고 이 지구로 돌아왔어. 참 대단한 거지. 그래갖고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 와가지고 다니면서 그 간증을 하고 댕겼다 그래. 나는 거기서 신을 보았다고. 그게 한 50년 지났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달이 문제가 아니고 한 10개월 걸쳐서 화성을 이제 가서 이제 착지를 해. 그 로봇이 이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채취를 해서 사진도 찍어 보내고 뭐 해서 이 지구로 막 전송을 해줄 거 아니야. 그러면 달까지 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먼 거리라. 그 먼 거리를 가면서 그 우주 안에 쓰레기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가도 큰 요, 이런 큰, 이런 그 운성이 떠돌아 다니던 그런 물질하고 떠돌아 다니는 그것도 부딪히면 어찌 되겠어. 그 소리 몇 배, 음속 몇 배로 더 빨리 가는 그런 것이 부딪히면 어찌 되겠어. 아무리 무중력 상태를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각도가 틀려져 버리면은 이게 실패될 거 아니야. 그런 걸 미리 감지를 하면서 그걸 피해서라도 이렇게 헤쳐갈 수 있도록 그런 아주 정밀하게 제조된 그런 이제 우주선을 타고 갈 거란 말이야. 그래, 거기서도 또 착지를 해가지고 또 달하고는 다른 또 중력 상태가 될 것이고 막 그럴 것 아니야. 그런 데서 막 그걸 실어 보내. 그런데 이제는 더 그 시료를 채취해서 이제 그런 성분을 거기서 분석하고 이 전송을 해주고 막 시시각각 그럴 건데, 그것은 또 달에서는 여기까지는 1초 30초 1초에 30만 킬로를 갈 수 있으니까 달까지 1초 만에 아 하면 1초 뒤에 저까지 갈 거예요. 갔다 예 하면은 또 이까지 올 거 아니야. 근데 거기는 훨씬 아 했으면 한 1분이나 걸릴란가 몰라. 빛이 속도로 가더라도 완전 틀릴 거 아니야. 그러면 아주 천천히 이거 교신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런 상태에 돼 가거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는 얼마 몇 년 안 있으면 달에 그 갈 수 있을 거야. 우리나라 이제 어떤 규제만 풀어지면은
빨리 그 우주 강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어. 우리나라가 다른 데보다도 예, 나로도 가까운 데 있잖아요. 다음에 언제 그 하면 나로도도 한번 가봐. 먼 미래 앞으로 그걸 보고 해서 거기 가서 보면 과학관에 보면 아주 재미있어. 그러면은 거기 갈 때는 이제는 달에 가는 건 별 큰 문제가 아니야. 근데 달에 가보면 이제 어찌어찌 될 거라는 걸 다 거의 다 알아. 우리가 한국에서 달에 갈 정, 그때만 되면은 그때 가서는 이제 거기서 신을 만날 일은 없을 거야. 안 그러겠어? 그 학문이 있기에 학식의 그속에 한계가 와버리면은 그러다가 신은 신에게로 전부 다 돌려버리고 그 하는 것은 학자로서 제일 끝, 절망한 사람이야. 절망스러운 사람이야. 그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학문이란 말이야. 공부한 사람은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어. 끝없이 실험을 하고 그 실패가 하더라도 다시 또 실험을 하고 실험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치 불세라 말세라도 우리가 내가 비록 이 말세를 만났다 하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어 수행하면서 내가 열심히 정진 정진해 간다면 무슨 손상이 있겠느냐. 그 다음 넘어가서 시간이 그대니까 좀 더 하자. 고로 세존이 운하사 그러므로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여 양이하야 나는 양이와 같다. 양이란 것은 어진 의사라거든. 어진 의사를 의사 의하는 양이 하는 것은 명이 하듯이 그 허준 같은 분들 동의보감 지었던 그런 분들이 다 그때 당시로 양이라.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우리나라 세계적인 그런 의학자들도 많잖아. 한국 의료기술이 아주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보면 그런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의대를 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사람들이 좀 뛰어난 사람들이 근기가 뛰어난 사람들이 가야 될 것 아니야. 그럼 뭐 그 의사들 공부할 때 보면 의대 댕길 때 밤잠을 막 못 자가면서 막 제대로 못 자면서 그 공부를 해. 또 그 인턴 레지던트 때 보면은 얼마나 고생을 들어보면 하는지 몰라. 그런데 배워보면 우리는 더 그보다 더 분발해야 돼 공부하는데. 그 뛰어난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나는 마치 어진 의사와 같아서 지병설약하거든. 그 병이 병을 알고 설약하는 것은 약을 약방문을 지어준다 이거예요. 처방을 해주는데 복여 불복은 그것을 먹거나 안 먹는 것은 복하는 것은 내가 복용하는 것 여하는 것은 더불어 이 말이거든. 혹은 그런 뜻이야. 먹거나 혹은 먹지 않는 것은 좋은 약방을 약방문을 처방을 해주는데 그걸 먹거나 안 먹는 것은 비유구야라. 그건 의사가 의사의 허물이 아니다. 비의구야 하는 것, 허물구자. 의사의 허물이 아니다. 또 우여선도야 또 좋은 가이드와 같은 선도하는 것은 도하는 것은 인도하는 사람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 이게 가이드해주는 사람 인도해주는 사람 가이드와 같아서 좋은 가이드와 같아서 도인 선도대 사람들을 좋은 길로 선도로 좋은 길로 인도하는데 문의불행은 그 듣고도 이쪽으로 서울을 가려면 강주로 해서 가서 송전이 가서 KTX를 타는 것이 빠르다. 아니면은 여기서 순천 가서 KTX를 탈 수 있고 저 곡성 가서 또 탈 수 있다. 그리고 안 되면 여기서 자동차를 가면은 저 주암 IC를 가서 그리고 저 호남선으로 타고 올라가는 것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전라선으로 그 곡성으로 해서 남원을 해서 그리 해서 가는 길도 있다 하고 여러 가지 그걸 예시를 해줄 것 아니요.
그러니까 좋은 그 가이드의 그 안내를 받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대로 가지 않는다면 비도가 아니라 그것은 가이드의 허물이 아니다. 인도하는 사람의 허물이 아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마치 자기는 의사와 같아서 중생들이 병을 알고 그 근기에 맞춰서 이렇게 병을 그 설법을 해주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선을 어떤 사람에게는 그 경전을 어떤 사람은 다른 일을 위하여 어떤 사람은 봉사를 많이 하더라도 바람 육바람을 많이 하도록 해라. 근기 따라서 해주는 거야. 그 부처님 그 해안으로. 근데 그것을 자기 근기에 맞게 해야지 너무 막 무리하게 자기 근기에도 넘치는 그런 걸 택해갖고 그래도 안 될 것이고 또 그 비도 가해라. 가이드가 그걸 해줄 건데 너 서울 가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가진 돈은 얼마고 스스로 생각해봐요. 내 기량이 얼마나 되는지. 무조건 가서 KTX 가는데 비행기로도 갈 수 있거든. 광주공항을 가든지 여수공항을 가든지 비행기가 표값도 안 되는 놈이 가서 그 표도 못 사고 그 앉아있으면 말짱한 일이야. 그러니까 내 근기에 내 기량에 맞는 대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되면 내가 걸어서라도 간다든지 자전거라도 빌려서라도 간다든지 그리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같이 비행기를 타고 다 같이 KT를 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가이드 해주신 그 여러 예시가 있으면 그걸 택해서 내 근기에 맞춰서 부지런히 부지런히 애써서 그걸 가는 것이 가야 된다. 그걸 가지 않고 아이고 가봤더만은 이 도저히 되도 않는다고 그때 안내를 잘못해줬다 그 가이드를 탓할 일이 아니다 이거요. 의사를 탓할 일이 아니고 의사는 감기약을 지어있는데 제가 설사약을 먹고 낫지도 않는다고 그걸 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비도 가해라. 자리리 예, 벗게 구족하니 자리 하는 것은 스스로 자자 이익할 자 자기를 이익돼 가고 자리 리는 리타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들 이익해 하는 것이 법계 구조라 그 법안에 부처님이 진리 안에 모두 구족해 있으니 야가 구주라도 갱무익이라 내가 오랫동안 세상에 머문다 하더라도 아무런 이익이 되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때 당시에 자기가 모든 약방문이라든지 그 길을 가는 그런 그 노정표 같은 것을 많이 이렇게 다 설해 주었어. 그리고 그 뒤에도 또 훌륭한 그 법을 익히신 조사 스님들이나 훌륭한 선지식들이 많이 나오셨어. 그러니까 그 큰 약방문 그걸 의지해서 또 그 다음 사람들이 또 분들이 쭉 해주시고 왔거든. 그리고 그 약방문이 경률론 3장 가운데 다 적혀져 있어. 그러니까 내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별 크게 이익될 것이 없다. 내가 이미 설해놓은 그 법안에 경전의 법 속에서 이미 자기도 내 스스로도 이익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모두 구족해 있으니 내가 세상에 오래 머문다 하더라도 그것이 큰 이익되는 바가 없을 것이니라. 이건 부처님 말씀이야. 고로 세존이 운하사대 해놓았으니까. 그러니까 자금 이후로 지금부터는 자 하는 것은 불조신 강조기간 해놓고 옛날에 보면 자 12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보통 그림 써놓게 돼. 그러면 자 하는 것은 뭐 언제부터 시작해라. From 이것은 G 하는 건 to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런 그 자라는 말은 자금 이후로 항상 지금 이후부터는 이번에 지금부터 그 다음부터는 자금 이후로 하는 것은 지금부터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 말씀하시는 자금 이후로 아주 이제 나의 모든 제자들이 전전 행지하면은
이것을 펼치면서 내 가르침 평생 동안 부처님이 펼쳐두신 그 설해두신 그 경전을 대로 전전 그것을 펼쳐서 이렇게 수행해 간다면은 즉 열애법신이 그렇게 하게 된 열애의 진리의 몸이 상주의 불멸야라 항상 머물면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하셔서 여기까지 세종께서 말씀하신 거야. 약지 여실이 하면은 만약 이와 같은 이치를 알면은 즉 단한 잡을 수도 언젠 다만 뭐 내가 스스로 도를 닦지 않는 것을 한탄할지언정 한호 말씀을 어찌 환호하는 것은 환하는 것은 안타까워한다 아프다 환자하잖아 응? 환호 걱정한다 이런 뜻도 있어 아프다 걱정한다 근심한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무엇을 근심하겠느냐? 말세라 말세를 근심할 것이 있겠느냐? 지금도 보면 우리들 언제든지 컴퓨터 켜갖고 컴을 켜가지고 그걸 해보면 검색해보면 부처님 가르치시던 그 것들이 쭉 다 뜰 수 뜨고 있잖아. 내가 그대로 수행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말세에 태어났다고 그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때보다도 더 우리가 의식주 해결하기도 더 쉬워졌고 특히 우리는 우리 근래 와서 한국 사회도 우리 아주 어릴 때는 정말 못 살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세계에 가는 그 뭐 그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돼가지고 모든 것이 넉넉해져서 오히려 내가 마음만 잘 다잡아서 간다면 더 수행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태어났다 해서 무슨 그 수행하지 못할까.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이 중요하지. 내가 지금 아무리 거슬러 간다 하더라도 2700년 전에 부처님 당시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바로 수행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어떻게? 지금 그 써놨잖아. 이 한 번 더 하면 약지 여실이 되고 무슨 이치라는 거요? 이와 같은 이치가 이와 같은 이치를 알면은 다만 스스로 딱 수도하지 않는 것을 한탄할지언정 어찌 말세를 근심하겠냐 말세라고 이렇게 걱정할 것이 있느냐 했더라 그 무슨 이치야 앞에 말했던 고로 세존이 운하사대부터거든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여 양해 나는 마치 어진 의사와 같아서 지병설약하거늘 그 병을 알아서 환자들의 병을 알아서 약을 다 설치해 두었거늘 그 방법을 처방을 베풀어 두었거늘 복여불복은 그것을 복용하거나 복용하지 않은 것은 비구야라 그 의사의 허물이 아니다 또 비유해서 말하면은 좋은 길라잡이와 같아서 도인 선도하되 저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되 문이 불행은 그 노정길을 듣고도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도 가야라 그것은 가이드의 길잡이의 허물이 아니다 자리 리니 법계 부족하니 내 스스로도 이익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수행을 도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그 내가 이익을 주는 것이 법계에 구족하다. 그 내가 설해놓은 그 법안에 부처님의 그 경전 속에 이미 다 구족해 있으니 야가 구주라도 내가 여기에 오래 머물더라도 이 세상에 오래 머문다 하더라도 갱무속이라 다시 아무런 이익되는 바가 없을 것이다. 자금 이후로 지금부터 아, 제 제자가 나의 모든 제자들이 전전행지하면은 이것을 펼쳐서 굴러 수행한다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면 이 경전을 읽고 내가 그것을 이 실생활 속에서 내가 수행해 나간다면은 그게 하면 열애의 법신이 상주의 불멸야라 열애의 그 부처님의 진리의 법신이 항상 머물면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내가 수행을 해서 부처님 법대로 수행을 하게 되면은 부처님의 그 너와 내가 없는 그
진리에서 본다면은 내가 지금 부처님의 그 가르침대로 수행한다면은 부처님의 법신이 지금도 살아 숨쉬게 될 것이고, 내가 아무리 그걸 했다 하더라도 내가 수행하지 않으면 나에게서 사라져 버리니까 부처님의 법신은 이 세상에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것 아니오.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불법을 살려내는 것은 내가 부처님 법을 살려내고 부처님 법이 항상 이 세상에 머물 수 있게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냐 따라서 달라진 거야. 내가 하지 않으면은 세상에 수천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닦고 수행한다 하더라도 내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내한테 법신이 이미 사라져 버린 거단 말이에요. 참 묘한 이치다 그게. 이와 같은 이치를 안다면은 내가 수도하지 못한 것을 타달지언정 어찌 말세라고 이거 근심 걱정했으겠냐. 그러니까 이제까지 온 것이 이제 처음에는 주인공아 내 말을 잘 들어봐라. 너는 어찌하여 그동안에 많은 부처님 당시뿐만 아니라 부처님 뒤에도 많은 선지식들이 많은 조사 스님들이 나와서 전부 다 이 공문 속에서 불문 가운데서 다 도를 얻었건만은 너는 그런데 어찌해서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중생 노릇만 하고 있느냐. 참 한탄스럽다. 이렇게 빨리 수행하도록 하자. 내가 태어나가 지금 부처님 말세거나 부처님 가신 오래된 거기다. 그러니까 그거 한탄을 하다가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제 네가 반성을 하고 이 모든 세상의 애착을 다 끊어버려 출가해서 네가 가사장삼을 입고 부처님 바로대를 들고 수행을 하게 돼서 이제 수행하는 세상의 먼지를 벗어나서 이렇게 그 미묘한 법을 세지 않는 무루, 그런 무루의 미묘한 법을 배우게 되었으니 그것은 마치 용이 바닷속에 들어가고 호랑이가 산속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러한 것이니 그 참 미묘한 이치는 말로 글로 다 할 수가 없다. 정말로 미묘한 선택을 했다 이거예요. 사람은 옛사람 지금 사람 있다 할지라도 그 진리라는 것은 영원 불멸을 하기 때문에 오지도 가지도 않고 가깝고 먼 것이 없으니, 그리고 사람들은 어리석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도무성세 도란 것은 성하거나 왕성하거나 쇠퇴함이 없다. 항상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에 계신다 계시더라도 내가 부처님 법을 따르지 않고 비단하고 그랬다면 무슨 이익이 있으며, 지금 내가 말세라도 이 부처님 법을 따라 봉양한다면 얼마나 내가 무슨 거기에 그 손상이 있겠느냐.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는 양이와 같아서 내가 가르쳐 준 대로 그 약방문대로 잘 복용을 하고 내가 일러 준 대로 그 노정기 따라 탁 하게 되면은 그대로 다 저 이상향 저 피안의 파라다이스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갓대 갓대 파라 갓대 파라상 갓대 저 피안의 세계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자, 그 이야기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다시 더한 그만 고로 세존부터만 한 번 더 읽고 마치자. 시작. 고로 세존이 운하사대 아여양이 하야 지병설약하던 보겨불복은 미구야며 우여선도하야 도인선도대 무니불행은 비도가야니라 자리리네 법계 구조가이니 야가구주라도 갱무소이기니라 자금 이후로 아제제자가 전전행지하면 주열의 법신이 상주의 불멸야라 하시니
약지여 시리하이면 즉단한자 불수도 언정 하한노 말세야리오.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돼서 자꾸 읽으면은 이 한자를 읽는 맛이 나. 저번하고 해본 게 좀 좋지, 이게. 읽어지지. 그래, 이것은 우리하고 약간 문법이 좀 다르거든. 그러니까 한자는 좀 그 우리 동이족들하고 중국 그 한문을 쓰는 한자를 쓰던 중국 사람들이 쓰던 그하고는 좀 문법이 좀 틀려. 그러지만 그래서 읽을 때 그 뜻을 이렇게 가만히 새기면서,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읽어. 읽으면서, 그러고 이제, 그거 보면 운이 있어, 운곡이 있어요. 그냥, 처음에는 잘 안 돼. 고로, 세, 존, 이, 운, 하, 사대. 야, 우리 토시를 여놓으니까, 이제, 이 토시 여놓으니까 그런데. 지병, 설약, 크든, 복여, 불복은, 비, 이, 구야며, 처음에는 이렇게 쭉 읽어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점점 그대면, 우여, 선도, 하야, 도인, 선도, 호대, 문이, 불행은, 비도, 가이, 아니라, 자리리니, 벗게, 구조, 가이니, 야가 구주라도 갱무소이기니라. 자금 이후로 하제제자가 전전행지하이면 증열의 법신이 상주의 불멸야라 하시니 약지여시리하이면 즉단한자 불수도 언정 하환호 말세야리요 하면서 이제 옛날에 글 읽을 때 마지막 할 때는 괜히 뒤에 쭉 빼.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제가 뭐 처음에는 안 돼도 계속 일자로 쭉 있다 보면 점점 그것이 변화가 와지면서 자꾸 글 대지니까 자꾸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썼나? 이 한자, 한문은 다독. 따독. 우. 따독, 따독, 우다독. 옛날 그래. 에, 다독 거리듯이. 다독, 따독, 우다독. 많이 읽고 또 많이 읽어라. 그래, 입에 늘 달고 댕겨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옛날 분들이 그랬어. 이 세상에 어떤 소리가 제일 좋냐, 그러면은 부모가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자식을 공부시킬 때 서당에 가서 몇자 배운 그 글자를 읽고 있는 아이들, 자기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가 제일 좋다 그랬어. 그러면 부모가 빼빠지게 고생했어도 그 보람을 느끼는 거라. 우리 아기가, 아들이 저렇게 학문을 하는 그 자세가 너무 좋아 보여. 그러니까 많이 읽고 많이 읽고 또 많이 읽어라 이거예요. 행자들이 부엌에서 공략관에 불 떼면서 밥 지으면서 자꾸 이 초발신 자경물을 입에 달고 그 읽어봐봐. 그럼 훨씬 밥이 더 잘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초발심 자경문을 그 외우면서 채소를 썰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하면은 훨씬 더 잘 될 거란 말이야. 나여양이 하야지 병설약하느냐 하면서 내가 지금 부처님 말씀대로 나는 저 좋은 양이와 같아서 그 지병병을 알고 약방문을 이렇게 처방해 주느니 하듯이 그렇게 내가 기름을 치면서 우리 대중 스님들이 모두가 이걸 드시고 그걸 하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훨씬 이 대중들이 그 밥맛이 또 반찬 맛이 훨씬 좋아질 거라.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내 스스로 환심이 나고 또 내 스스로 자리인이야. 그게 내 스스로 이익이 돼. 내가 기쁘잖아.
내가 언제 이런 기회를 해서 대중 스님들에게 그 공양을 올릴 수 있고 밥을 해 올리고 나무를 이렇게 다듬어서 그 스님들께 공양 올릴 수 있고 국을 끓일 수 있겠냐. 그렇게 내가 스스로도 기쁘고 또 좋은 이렇게 음식 반찬도 만들고 그렇게 하니까 모든 다른 대중들이 또 즐겁잖아. 그 안에 자리 리인이 다 있는 거야. 멀리 자리 리인이 멀리 찾아갈 것 없이 내가 여기서 열심히 재밌게 일하면 그대로가 바로 자리 리인이 법계 구족이라. 법이란 것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양념하고 뭐 버무리고 주무르는 이 가운데 맛있게 만들어야지. 자, 이게 해야지 하고 그렇게 양념을 서로 잘 조화를 이룬 것이 바로 부처님이 병을 알아서 약방문을 지을 때 감초, 뭐 사산자, 또 뭐 질경 또는 뭐 갖가지 작약 몇 구람 막 이렇게 서로 처방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 그 비율을 서로 맞춰가는 거. 네, 그렇게 해보면 바로 우리 생활 속에 이 지금 이 배운 것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렇게.